한 번은 꼭 해야겠죠. A형, B형, C형 간염을 체크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국가검진에서는 40세에 보통 B형 간염을 체크해 주시고 A형이나 C형 간염은 따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B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항체가 한번 형성이 되면 기형 면역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여과가 떨어져서 음성이 되더라도 다시 추가 접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A형 간염은 우리나라에서 40대 이하에서는 꼭 검사를 해서 항체가 없는 경우에는 접종을 하셔야 됩니다. A형 간염을 두 번 접종을 하게 되면 거의 100% 항체가 생성이 됩니다. 따라서 접종을 하시고 나서 새로 검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C형 간염은 유병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C형 간염 예방접종이 없기 때문에 굳이 여러 번 하실 필요는 없고 한 번에서 없으면 괜찮은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B형 간염이 항체가 없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3회 접종을 하게 되는데 3회 접종을 하고 그 이후에 혈액검사를 하실 때 항체를 확인하시고요. 항체가 그래도 형성이 안 되는 분들은 두 번 정도 반복해서 1, 2, 3차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도 안 생기는 분은 B형 간염의 항체 형성 무반응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인구의 한 5% 정도 됩니다. 그런 분들은 추가 접종을 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감염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B형 간염은 항체 형성이 한 달 이후부터 제대로 확인이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3개월 정도 지나서 항체 형성을 확인하고 그때 안 생기면 한 번 더 1, 2, 3차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도 안 생기는 분을 무반응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조사가 달라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제조 방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제조 방법을 취하는 여러 가지 제약회사에 예방접종을 같이 하셔도 크게 무관할 것 같습니다. 비형 간염 보유자라는 뜻은 비형 간염을 가지고 있으나 비형 간염이 활동을 하지 않아서 간 기능이 정상이고 E형 항체가 양성이면서 DNA가 음성이신 분들을 뜻합니다. 그런 분들은 특별히 지금 현재 질환을 유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를 필요하지는 않지만 비형 간염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간암의 생성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됩니다. 나이로 보면 꼭 해야 되는 분들은 40세 이상인 분들인데 국가에서 40세 이상인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간 초음파와 그 알파페토 단백을 정기적으로 해주고 있으니까 그 주기에 맞춰서 검사를 하시면 되고 혹시 전에 간에 결절이 있다든지 간 기능이 안 좋아졌다든지 하는 분들은 조금 더 자주 하시거나 조금 더 젊은 나이에 검사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A, B, C형 간염에 대한 검사는 한 번 정도는 하셔야 되고 B형 간염이 항체가 형성이 안 됐을 때는 1, 2, 3차 접종을 A형 간염이 항체가 형성이 안 됐을 때는 1차, 2차 접종을 하시면 됩니다. C형 간염은 예방접종이 없으므로 검사해서 음성이면 안심하고 지내시면 되겠습니다.